이 시간에? 미안해, 조가 나이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아시잖아요.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비슷한 아, 것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비슷한 게 같긴 한데, 내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뭐 하시다 오셨어요? 아, 저, 뭐, 방송하다 왔습니다. 그렇구만. 말씀하시는 분이 방장님이신가요? 네. 아, 목소리는 취향입니다. 그 방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 님밖에 없나요? 네네. 그러게요. 아, 특권이 뭐다 그렇죠 뭐. 그럼 목소리로 그럼 한번 저기 정렬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티어로다가 티어를 왜 나눕니까? 목소리. 가장 이제 방장님이 들었을 때, 예, 네. 이성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평가를 한다면 점수. 취향이니까 아무래도 누가 이 이제 방에서 그럼 가장 목소리 좋나요? 큰일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본인 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럼 그래요? 방장님이 봤을 때 노래하는 코트 몇 점인지 오케이, 10점 좋다. 만점에. 좋다. 아 근데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뭐, 10점 만점에. 1등이란 얘기인가요? 그쵸. 네. 어우, 90, 역겨워. 98점? 어떻게든 치킨 세트째를 받아들이고, 왜 목소리 좋을 똥꼬 수도 파는 거 봐, 있잖아. 씨발년이. 예? 아, 누가 욕을 한 거예요, 방금? 아, 근데 욕 야무지게 하시네요. 아니, 방장님. 네. 이런 상욕을 듣고 욕을 칭찬한다고요? 그냥 칭찬해. 효과음이잖아요. 아, 약간 열려 있으시네. 딱히 아무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딱히 토크온입니다. 블루님은 그럼 몇 살이세요? 저 23살이요. 23살. 그 목소리가 뭔가 좀 약간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방송했었어가지고 옛날에. 아, 예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네. 처망한 이유를 알것 같네요. 아유, 그럴 수 있죠. 바로 공격하는 거 봐, 씨발. 아니, 이건 목소리 저도 취향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방장님이 저를 그쵸? 1등으로 내세워도 제가 방장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마음에 안들들 수도 수도 있죠. 있죠. 예. 네, 그쵸. 그렇지. 무슨 방송 하셨었는데요, 방장님? 저 그냥 소통방송이었어서 머리 얼굴 띠고. 까고 하셨나요? 아니요? 얼굴 안 까고 그냥. 네. 사진 걸어 놓고 버티면 하셨나요? 마냥. 그냥, 저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방송했었어요. 아, 그림 그리는 거? 취미라서 그냥. 참 쉽죠? 아, 지금은 그 인방인에 대한 허황된 꿈은 안 꾸고 계신 거죠? 네. 예. 능력이 딸린다라는 것을 느꼈죠? 현실의 벽을 느낀 거죠. 진짜 개재미 없어요. 아. 맞긴 해요. 맞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방송이라는 게. 그렇지.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뭐 진행하는 거, 재밌는 거. 미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아닙니다. 오케이. 제가 2주 만에 토크원 들어오는 거라서, 아, 오늘은 네네. 좀 평화 모드로 가고 싶은데요. 예. 이런 잠재 고객도 안 되는 쓰레기들을 대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왜 재밌게 해드려야 되죠? 아, 그쵸. 예. 쓰레기들이라뇨. 아무리 아니요. 그래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트님도 인간 쓰레기 포함되는 새끼들. 걸로. 예. 네. 그럼 너도 포함이지, 들이니까. 네, 인간 폐기물더라. 예. 자기 비하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을 네네. 뒤지게 하고 알아서 있는 거 봐. 생각하시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방 그래도 미안해. 좀 쇼가 그게 있네요. 나이나. 좀 매너가 좀 있네. 네, 신사적인 거죠. 그렇지. 보통 이런 욕 먹으면 바로 패드립 욕을 날라오는데. 덕담으로 날라와요. 여러분, 경태해가지고 아까도 그랬어. 방장님, 그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요? 지금 계백수예요. 아, 계백수. 네네. 방장님 같은 분이 좋아요. 계백수인데 계백수라고 이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을 때 패드립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뭐 하면서 갑자기 바로 머릿속으로 막 직업 생각하는 것보다
간호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낫네요. 간호사. 토크온 하신 여성분들 거의 다 간호사거든요. 그렇죠. 조무사 많죠. 간호조무사 이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간호조무사도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경력마다 다른 거죠, 근데 조무사는. 네. 뭐 국비 지원을 받든지 뭐 해가지고 어쨌건 뭐 이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도. 근데 걸러야 되는 직업 중에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그 걸러야 되는 직업 순위 중에 걸러야 되는 직업? 네, 여자 거기 간호사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네. 저는 뭐 간호조무사 하시는 분이랑은 사귀어본 적 치위생사랑은 사귀어봤는데요 굳이 뭐 그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은 거는 사실 뭐 간호조무사라고 얘기 안 하고 간호사라고 이제 약간 어설프게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근데 그 코트님 생각에는 그게 편견인가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아니 뭐 꿈 같은 거지 될 순 없지만. 예. 근데 그 간호조무사 말고도 되게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그 걸러야 되는 여자 직업. 예. 그거는 다 편견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 직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실 뭐 남자 사회적인 인식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좀 얕잡아서 보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폰파리. 네. 배달하시는 분, 뭐 폰 이렇게 핸드폰 판매업 하시는 분들. 폰파리. 비아 차파리. 보파리. 중고차. 예, 중고차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비아는 아니시죠?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자꾸 하품하시는데 그. 본인이 졸리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 같아. 주무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 받고 싶은데 뭔가 이 대화에 끼지는 못하게 했고 그냥 찐따의 몸부림이죠. 네. 정말 역겹네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코트님 말하는 게 네. 네. 재밌대가리 뒤지기 없어가지고 그렇지. 하품하는 거. 아 제가요? 아니요. 재미가 재밌습니다. 존나게 없어서 하품이 나오네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재미에 네. 대한. 근데 저도 이해해요. 뭐 이렇게 네. 하다가 한번 터지는 거지 뭐. 네. 저는 이런 소비 능력도 없는 개병신들이 저를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욕한다. 저는 괜찮아요. 흥분하는가 봐. 예, 네, 좀만 살살 더 이렇게. 네, 재미없다고 하셔도 돼요. 어쨌건 지금 제 방송 보시는 2,000분 넘는 시청자분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렇지. 예, 야,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뭐 돈에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쓰레기예요. 네. 네. 그래서요? 더 이어서 해봐요. 이어서. 네, 이어서.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 아니, 더 이어서. 네. 같이 토크온을 하면서 토크온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게 좀 모순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님 자유죠, 그거는. 예. 코트 자유적인 자유. 표현입니다. 예. 야 이거 정리까지 했어? 여자 직업 아 저기 뭐예요? 이게 아 예체능 기독교 근데 이게 코트님이 여자를 많이 만나고 있었잖아요. 의사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 의사분들이 이렇게 이거에 공유하고 대해서 있는 어떻게 내용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의사분들은 혼자 살아야지. 아니죠. 뭘 만나려 그래. 아 그러니까 유비님은 제... 대갈박이 멍청해서 그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이거 다 가리면 누구 만날 건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의사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런 게 퍼지는 것은 간수 유예 기엔 교 풀필 해내 카 이게 사실 이제 의사분들이 봤을 때 큰 어떤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직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보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직업들이 뭐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하고 남자들이 이제 결혼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기피하고 싶은 여성은 좀 과거에 성적으로 좀 물러냈다 이제 물러냈다라는 것을 이제 관철시키려면은 좀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빅데이터로 정해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단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신한 여자 걸러라, 담배 피는 여자 걸러라, 피어싱한 여자 걸러라, 클럽 가는 여자 걸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성이랑 좀 이어질 만한 그런 그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별로 그렇게 크게 뭐 편견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존나 재미없어. 구호치기 읽어요?
유비님이니까 뭐 재미를 원하시면은 좀 재밌게 해줘요 코트님.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여기. 아니요 전 님들 재밌게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왔어요 그럼? 아 저는 언제나 토크만 할 때 그 짐승 새끼들 보여주는 그 사파리 운전기사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예 이런 반면 교사를 아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비님 같은 분들 잘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만 오케이. 아 또 NP가 뭐야? NP가 뭐지? 그건 잘 모르겠네. 네오로 사이 NP. NP란 직업이 뭐예요? NP. NP가 뭐지? NP. 방장님. 네. 저 들어오고 나서 대화를 아예 안 하시거든요. 아 NP가 저 듣고 있었어요 계속. NP가 아, 정신질환자래. 정신질환자. 아 상담사. 약간 그런 거네. 상담사. 아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정신질환자.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직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데 왜 N이라고 얘기했지? 아 근데 그 직업 중에 기독교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걸러야 되는 여자 이게 직업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특성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근데 너무 편협하다 이거 만든 사람은. 네. 너무 편견에 의해서 약간 DC하는 새끼들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코트님도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에 대한 편견이요? 아니요. 근데 저희 근데 그 토크온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한 명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이 방에 한 명. 아 그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된 거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유비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편견. 편견. 그게 좋아. 편견 아닌가요? 유비님한테만 뭐라 하면 될 거를. 그럼 민성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어떤? 백수입니다. 백수예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백수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 님이 전체적으로. 아, 뭐 지금 발끈하셨잖아요. 이게 피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발끈한. 부들부들 하셨어요? 님이고. 부들부들 하셨어요? 보들보들 하셨어요? 이러면 보들보들 코트님 약간 올라온다 지금. 직업이 없는 거는 하나가 직업이 누구? 없는 거는 직업을 고르기 위한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백수일 때가 있는 거지. 왜 그걸 창피해 하고 왜 그걸 갖다가 부들부들 하세요? 부들부들 하세요? 아이 부들부들 하시네. 열받았어요? 아, 뭐야? 빡쳤어요? 코트님 예. 지금 약간 배 출렁출렁 하시나요? 아우 재미없어. 아 너 재미야? 이 방에서 제일 심도 재미있는 새끼가 나한테 재밌게 해보라는 게 너무 극혐이네. 자 왜 반대? 방장님. 자. 네. 방장님 지금 이 시간에 토크온 접속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제 계획이 있어요? 혹시 이제 23살이고 방장님은 여성이니까 군대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해봤자 제 일인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 아 알아서 하겠다라는 자, 얘기죠? 코트니 말게 나서 이제는 먹으셔야죠. 유빈님 소리 끌게요. 네, 난 소리 끄겠습니다. 네. 저렇게 아무런 비전도 없이 중간에 껴드는 비영신 새끼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 안 통하면 전 소리 끕니다. 네. 방장님. 네. 그러면은 뭐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뭘 할 거냐라는 얘기 아니라. 준비 안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 어떤 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자격증 준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코트 진로 상담인가? 아니 뭐 저희가 근데 또 조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그냥 컨텐츠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직업이나 뭔가 이렇게 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 같은데요? 어차피 예. 네 그럼요. 그런 건데 준비를 그러면은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말씀 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죄송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욕을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니야. 원래 그럴 수 있죠. 내 얘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쵸. 근데 방금 웃으면서 약간 돼지 소리 났다는 얘기가 채팅창에 올라왔거든요. 저도 느꼈거든요. 그 돼지 레이더에 좀 약간 잡히셨는데.
예. 그, 혹시 돼지 키 몇에 몇 킬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 160에 160이요. 어, 어, 네네네. 어, 아주 단단하시네. 어, 그럼요, 저. 람머스 네. 아니에요? 람머스예요. 공이라서. 미친 척 하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처사는 아니에요, 방장님. 예, 미친 척을 하십니까? 160에 160kg래요. 싸대기를 때려볼라. 아무튼 좀 뭐 저 뚱뚱하시단 얘기죠? 네네네. 네. 근데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되네요. 아니 뚱뚱할 수 있죠. 네. 아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자는 뚱뚱하면 안 돼요? 아,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가겠네. 제 기준이지 어디까지나. 아 감자님이요, 감자님. 근데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대적인 거예요, 감자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저한테만 맞는 얘기죠. 얼굴 무슨 씨발 씹다만 수제비처럼 생긴 감자님이 여자를 품평한다는 게 너무 역겹지 않아요? 감자님 여기서 만약에 화상 채팅으로 전환되면 감자님 바로 캠 검은 화면으로 가리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모르죠. 예. 검지손가락으로 막을 거잖아요. 예. 근데 코치님도 인신공격 많이 하시네. 아니요, 저는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그걸 여쭤본 거죠. 저는 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안 했어요. 돼지 소리가 났다 그랬지. 아, 그쵸. 수제비처럼 생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자님에 대해서요? 예. 감자님이 방장님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감자님도 역지사진 거죠. 난 방장님한테 뚱뚱하대요, 안 했는데.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뚱뚱한 여자는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님의 그 저기 외모적인 조건에 방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방장님의 부모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타이밍이 그랬던 거지. 근데 포트님이 지금 오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딱 말씀드릴게요. 좆대로 생각해. 그럼 그런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좆대로 생각하시고요. 아 근데 진짜 토콘 2주만에 들어왔는데 음흉한 새끼들 존나 많네요. 아니 진짜 밖에 안 나간 지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어떤 분이죠 이 방에? 저 방장님 같은데요? 방장님 외출한 지 며칠 됐어요? 어... 2시간이요. 예? 오. 2시간 전에 밖에 나가셨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아 산책. 어 그래도 자기관리를 하시네. 산책을 하셨다. 아이고, 산책이야. 기분 전환이죠. 혹시 밖에 나가 외출한 지 일주일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히키코모리 생활할 때 저도 뭐 한 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간 적 있는데. 일주일은 그렇다 저도. 일주일까지는 없구나. 힘들겠다. 의미 없네요. 예? 예? BJ 들어왔다고 여기서 재밌게 해라 라는 게 너무 병신 같은데. 아, 님들이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래도 없죠.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좀비 같네. 존나 웃기네. 아니 나 왜 난 웃기지? 예, 우울증 걸린 것 같다고. 아 참. 아니 토크온 들어왔어요. 다들 토크를 안 하고 다들 청취자 모드가 되셨어요, 님들아. 응? 방송 나가기 싫어요. 아. 채팅창 존나 웃기네. 뭐라고 한 줄 알아 님들한테? 그냥 숨만 붙어있대요. 지 혼자 웃고 지 혼자 좀. 아니 나는 웃겨요. 안 웃긴게 진짜. 아니 나는 웃기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랑은 저는 웃기니까 상관없어요. 컨텐츠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은 너의 시비 컨텐츠가 걸고. 되게 싫어. 저 바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뭉쳐갖고 저를 배척한다 그래도 바뀌는 건 없어요, 님들. 또 나왔다. 근데 저게 아니라 피해 망상 치신 것 같은데. 방송 나가기가 싫어요. 미아래 아래 쇼가 나이나. 이 시발 똥대가. 내가 소리 껐던 사람 나갔네. 아 유빈님이요. 네네.
아이고. 방장님. 네. 아니,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방을 파놓고 지가 이렇게 청취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제 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아, 안 되는 거였군요. 그 내일은 님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토크원에. 내일도 저도 동감이에요. 내일 예, 내일은 좋겠어요. 내일은 마주치지 맙시다, 아, 여러분들. 이게 예? 저희 직장이라. 진짜 안 뽑혀서 나가려고 하죠. 네. 예.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님들아. 예? 나가시세요. 서동현 씨. 예예. 그 자꾸 욕하시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님도 욕했잖아요. 개병신이라고. 아, 개병신 드리라고 싸잡아서 얘기한 거요? 예예. 아, 그건 맞죠. 개병신 새끼야. 그럼 개병신이라 그 지키시러 가시죠. 새끼. 이 새끼도 존나 오묘하네. 또 이제 아홉 명에서 나 존나 까고 있을 듯. 아직 살아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살아 계세요. 아, 살아 계세요. 네, 제가 알기로. 양세찬 게임 뭐예요? 어, 진짜 코트다.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와, 신기하다. 2주 만에 접속했습니다. 어? 뭐야? 리얼 내려. 코트인데 저거? 아, 다음 어, 라운드. 안녕하세요. 아니, 하던 거예요. 다 누구지? 누구예요? 아, 저요, 저. 한민관? 네. 아, 땡이죠. 네, 비슷합니다. 한민관 비슷해요. 저 할게요. 저 하면 되죠? 나 양식창 게임 뭔지 어떻다는 몰라. 어떻다는 거죠? 인석이 어떻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아, 노래하는 코트님 하시던 말씀 계속 나누세요. 네. 노래하는 코트님이네요. 아, 방송 중이신가요? 아니, 저한테 그 저 시선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하던 얘기 마저 해주세요. 목소리가 진짜 매력 있으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근데 실례가 안 되면 방송 중이신가요? 아, 씨발. 나한테 시켜주지 말라니까. 제가 직접 말라니까.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악룡님. 악룡님. 안녕님. 악룡이라는 건 사람은 없는데 악룡? 야, 악룡은 술 쓰고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할 짓이 없어서 코트를 따라하네. 아니 저기 그 방제에 집중하시라고요. 예예 예, 저도 그 제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방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님들아. 근데 이게 오, 잠깐, 진짜, 이거 진짜 코트다. 닉네임이라고. 아니 나도 지금 놀러 왔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저분 진짜 코트 아니에요. 아 씨발 중력 아. KTX 바로 소리 끌게요. 아 진짜 트루만 새끼 구웅 소리 끌게요. 또 있어요? 또 얘기해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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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 안녕님 얘기하세요. 네. 그 누구더라? 나 닉네임. 아니 둥근이라고 안녕님 말하고. 아 그러니까 좀 빨리 말할게요. 코트님 저 팬이 코트님. 과자 이 변신 나. 버버거는 개새끼가 진짜.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와 오늘 하루 할 욕을 토크온 잠깐 10분 한 걸로 다 해버리네 나는. 환장하겠다 진짜 미친 새끼. 코트님 여기 개 심노잼 방인데 딴 방 가죠. 혜연님 그건 네가 알바 아니고요. 네 심노잼 인생이나 어떻게 해보세요, 비용신아. 형은 BJ 들어왔다고 지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요. 허트님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허트님 별량이. 아, 진짜 방장님. 허트님 별량이 기억나요? 방장 있어요, 근데 방장. 방장 있어요? 네네. 방장 파양님이에요, 파양님. 파양님. 네네. 아 이제 닉네임에 맞게 좀 저런 새끼들 좀 파양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못하시네. 아, 페어 내리세요. 걔 존나 재미없네. 코트 많이 줘. 넵 내리세요. 예. 근데 아, 무지성 12충들 꺼지시고요, 님들아.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1도 안 되잖아. 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대화 껴들고 제발 좀 부탁.
이 찐따 새끼들이 대화할 줄을 몰라요. 병신들이. 방장님. 네네. 방 이렇게 시장통으로 놔두실 거예요? 방 지킬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소규모로 같이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이게 소규모야?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님이 들어오기 전에요. 또 내 탓이야? 네가 진행 안 한 네 탓이지. 아, 잠깐. 아 그게 아니고. 아니 방장님. 예. 네. 그러니까 방장님 얘기는 제 존재가 방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정말. 아니 나는 중력 KTX랑 김이라는 아, 새끼랑 네비랑 세 명 껐다니까요? 제 말 한마디만 사랑해도 꺾고 내면 꺾어요. 지면 떨어져요 파형님. 아 중력 KTX 내렸다 올린 거 왜 올리는 거지? 어머니 코트님 아니 아니 말을 좀 아 씨발 대화 안 되네. 환장하겠다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미 들어와가지고 좀 겁이 나가지고 개소리야. 뭘 뭐 겁이 나요 니마. 제가 뭐 방에서 위협을 아니, 했습니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겁이 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진행을 뭐가 겁이 나는데요 저분이.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파형님. 네네 그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안녕님이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님이랑. 네 근데 지금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 안녕님 말고 중령님이랑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네, 네. 얘기 나누던 거 나누시고 무지성 12층들 있으면 좀 꺼주세요. 네네. 예. 중력 KTX 좀 내리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분이 그래도 약간 방에 썰을... 무슨 도움이 돼요? 저 들어오자마자 계속 무지성으로 계속 시비 걸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썰을 좀 풀어주신 분들도 방치하기 좀 애매하네요. 예. 아, 근데 그럼 시비 거는 거 안 막아줘요? 아, 그러면 이제 시비 조금 그만 걸어주세요 KTX. 알겠습니다. 중력 KTX 소리 킬게요. 방장이 약속했으니까. 냄님도 소리 킬게요. 예. 얘기하세요. 진짜 병신 찐따들이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이 사람 새끼들이. 근데 혹시 코트님 혹시 마이크 멀었어요? 마이크 아, 저요? 아, 저 소리 끌게요. 마이크 멀. 아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네, 바로 소리 꺼드릴게요. 예 네. 저한테 시선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대화하세요. 시작.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봤나? 씨발. 아니 나 빼고 11명인데 대화를 안 하네. 이런 아니, 안녕하세요. 이 새끼들. 반장하네 진짜. 코트님 아니면 저랑 그냥 단둘이 대화하실래요? 소리 끌게요. 저한테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끕니다. 뭐 게이세요? 뭐 물고 빨고 하게 해요? 양세찬님. 소리 끌게요. 왜 이렇게 촐랑거리지? 네 맞아 썰 풀어주세요. 아 중력 KTX는 썰 푸세요. 네네. 와 방장이 방관리 일도 안 하는데 이걸 다들 방치네 방치. 아 일단 들어보죠 일단. 아 방관리 일단 해주세요. 계속 해보세요.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않아요 지금? 그만 듣죠 그만. 네. 아 잘했어요 차라리 코트님을 내리는 것도. 아니 코공거 누구예요? 태어 저 병신 소리 끌게요. 12층 병신 따라다니는 미친 자식 소리 끌게요. 예? 뭐가요? 아, 꾸물지 마세요. 양인 소리 끌게요. 전야제 소리 끌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따까지 얘기했어요.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할 말 하세요. 예. 네네. 방에 진짜 뭐 18 한결 같네. 그니까. 아 소리 크니까 조용하고 좋네요. 그니까 이게 뭐 EMP 처맞았나 미친 새끼들. 형신들이 진짜 대화를 할 줄은 모르네. 아 이게 어떻게 토크온이야. 미친 인간들이네. 아 저한테 할 말 있으신 분들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켜드릴게요. 어 뭐 뭔 소리 이거 되게 시끄러운 소리 나는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누구? 뭔 소리? 누구지? 넵? 넵인가? 넵님? 나요 아 넵님 소리 야! 아 이 소리 왜 이렇게 크게 하세요? 못 들었어 뭐라고요? 조용히 할게요. 아유 여기 아니 혼술방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방 개판 됐어 아주 그냥. 그래도 나 때문이고? 네 그쵸. 뭐요? 와
아 근데 BJ라는 이유만으로도 배척하신다 다들. 그 왜 그러냐면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아 예. 즐기고 있어 저 양반. 근데 다른 분들 소리 다 켰어요. 냄님까지 소리 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어 네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번 와서? 아 저 푸트니까요? 에? 아니 근데 너무 시비를 많이 거셨어요. 중력 KTX님이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셨다. 그러니까 아 중력 소리 키면 돼요? 네, 아 중력 소리 켰어요. 원래 약간 저런 분이에요. 저 중력 소리 켰어요. 아 원래 중력이 좀 지금 고장나신 분이에요? 중력 이제 소리 잘 들려요. 얘기하세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저분 좀 이상. 아 저 마이크 끌게요. 중력님 근데 가래 좀 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시발 치과 가서 석션을 하든지 콧물을 빼든지 하세요. 목소리 존나 더러워요. 건드리고 싶네. 아이고 중력님 뭐라고요? 모르는 거야. 아 진짜 병신 같아. 아 오랜만에 토크하는데 뭐냐 이게? 이상해. 뭐야?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할 줄 알아요? 무서운 이야기 방인데 방장님은 뭐 무서운 얘기를 안 하시고 방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듣는 거예요? 아, 저 지금 하고 싶은데 혹여나 중간에 예 네.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네. 코트님은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저랑 뭐야? 심층 토크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뭐야? 준비한 무서운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뭐 쪽지 같은 거 오나요? 아씨 뭐야? 왜요 왜요? 몰라요 다 취소했어요. 뭐야? 아, 뭐 초대 같은 거 막 존나 들어와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아 이 답답해 죽겠네. 아 쪽지가 존나 오잖아. 그걸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이래서 당연하겠지. 이래서 다른 방에서 방탕했구나. 방해한 새끼가 있구나. 해라 해 병신아. 그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죠?